네, 안녕하세요. 연기자 김지원입니다. 지금부터 마리 클레르 캐릭터 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예전에 찍은 작품이어가지고 이곳은 하이킥3의 김지원입니다. 아름다운 그대에게라는 작품의 설한나입니다. 이 화가 많이 난 아이는 상속자들의 유라엘입니다. 태양의 후예의 윤명주입니다. 쌈마이웨이라는 작품의 최에라입니다. 아스달 연대기의 타냐입니다. 도시남녀의 사랑법이라는 작품의 윤선아, 이은호입니다. 나의 해방일지의 염미정입니다. 싱크로율 100%라고 하면 최근에 작품을 찍었던 염미정인 것 같습니다. 조용한 편인 것 같고요. 혼자 생각하고 사색하고 그런 것도 좋아하는 친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부분들에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리듬체조 선수 겸 약간 모델 활동을 하는 그런 직업이어가지고 인싸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걸크러시 뿜뿜은 명주입니다. 사랑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직진 캐릭터이고요. 더불어서 본인의 어떤 직업에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상황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캐릭터라서 저한테 가장 걸크러시인 것 같습니다. 청춘하면은 에라, 최에라예요. 이때 가장 촬영할 때 에너지 넘치고 그 무더운 여름에 확 뛰어다니고 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청춘하면 최에라입니다. 사실 다 너무너무 인생 캐릭터이긴 한데 염미정으로 걸크러쉬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염미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런 연기도 할 수 있구나 라는 평을 많이 주신 것 같아서 31살 김지원의 인생 캐릭터로 하겠습니다. 이게 끝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도 보니까 찡하네요. 연애세포를 자극했던 캐릭터는 아무래도 이은호, 윤선아, 여행지에서 로맨스?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찍을 때 저도 굉장히 설레고 드라마 보면서도 같이 설레었던 캐릭터입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캐릭터는?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캐릭터요? 타냐야 미안해. 이게 아무래도 시대가 너무 옛날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고난을 헤쳐가면서 살아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필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전 매력 캐릭터는? 마법 반전. 저한테는 라일이었습니다. 라일이가 처음에 봤을 때는 지금 보시겠지만 굉장히 좀 차가워 보이고 쉽게 다가가지 못할 것 같은데 막상 사랑에 빠지거나 본인이 원하는 일이 있거나 그럴 때 굉장히 적극적이고 좀 여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센 캐 외면에 생각보다 말랑말랑한 멘탈 반전 매력인 것 같습니다. 가장 잘 살 것 같은 캐릭터? 타냐입니다. 타냐는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모색하는 인물이고 지능과 또 신체적 능력을 갖춘 캐릭터이기 때문에 타냐가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촬영을 하면은 근데 어떤 방식이든 치유를 받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미정의 그 독백들과 생각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치유해주고 또 힘이 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염미정이라는 인물이 말 수도 없고 혼자 꾹 담아놓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걸 좀 시원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을 만나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리 클레르와 캐릭터 뷰를 해보았는데요. 예전에 지나왔던 그 저의 인물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새록새록 추억들이 많이 떠올라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 클레르 7월호에서 만나요!
4개 걸려가지고. 판넬 보자. 감사합니다.